무속인 또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처음에는 자 이게 신이 오는 건지 뭐가 오는 건지 모르잖아요. 저는 또 이런 거에 믿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신병을 앓는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래서 술을 먹으면 내가 아닌 거예요. 뭔 말인지 알죠? 누가 술을 먹는 건지 내가 먹는 건지 신이 먹는 건지 조상이 먹는 건지 그것도 자 뭐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지. 그럼 몸은 자꾸 아프고 내가 내 입을 때리고 미쳤나 보다 내가 이 정신병원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했지. 이제 우리 외삼촌이 오셔갖고 우리 신랑한테 네 와이프는 이 길을 가야 할 사람이다. 삼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가. 저는 이런 거 안 믿습니다. 믿지도 믿고 싶지도 않고. 그런데 왜 자꾸 네 사람을 보니 안 봐요 이랬어. 그런데도 개를 사놓으면 한 50마리까지 키웠어. 하루에 한 마리씩 죽어나가. 지붕을 쳐다보고 개가 울어. 울면 그놈은 영락없이 아침 나가면 죽어있어. 그렇게 하다가 마침 또 파주 쪽에 물이 돌아갔고 집이 혼빡 잠겨갖고 인천으로 이사갔지. 인천으로 이사가갖고 살다가 자 이게 진짜 어떤 사람이 또 우리 동서가 또 했었어. 둘째 동서가. 이걸 하고 있으니까 갔더니 그 신엄마가 나보고 한다는 말이 더 큰 사람이 들어오고 있대. 기분이 참 더럽지. 근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? 이랬어. 그랬더니 아니래. 이 길을 가야 할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하니 식당을 하니. 저는 이 길 안 가요. 이런 거 안 해요. 전 식당 할 거예요. 끝까지. 아, 왜 그러세요? 나 손님 많은데 이랬어. 그때는 젊었으니까 나이가 한참 때지 뭐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.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자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. 그 우리 동서가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내가 쫓아가고 옥수를 갈고 이때까지 잠잤냐고 아침까지 깨우고 법당 깨끗이 치워라 내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. 아 내일 미쳤나 왜 이러지. 근데 한날 배가 너무 아파갖고 제자 집으로 들어갔어. 그때 그 집 제자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배가. 그게 인연이 돼갖고 이 구슬하기 시작을 했어 이제. 하니까 자 이 길을 가야 된대. 나 이거 나는 안 한다고. 그 우리 신랑이 이거 받으면 자 니하고 나하고 이혼하자. 난 새끼 때문에 이혼 못해. 나는 자 왜 새끼 없는 부모를 만들어 자식을 만들어야 되냐.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.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신랑하고 싸움도 하고 사니 모사니 소리 나오고 그래도 어떡하다 보니까 신랑이 한날 몸 마음이 변했는지 구슬하고 돈을 주더라고. 이제 구슬했지. 했는데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야. 그 내린 구슬 그때 받지 말았어야 됐어. 빨랐다는 거지. 응? 자 줄도 못 잡아줬고 맥을 잡아줘야 되는데 맥도 못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만 되면 술은 더 먹고 법당은 해놨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 눈에는. 내가 답답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. 갔어. 그 이제 또 한 사람 막 만나갖고 물어보니까 나보고 한다는 말이 정말로 줄도 못 잡고 맥도 못 잡아놨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요. 그럼 니가 밤만 되면 술만 퍼먹고 앉았니? 술병을 일렬로 쫙 세웠어 내가. 그러고 나서 그 양반이 나보고 한다는 말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 지금도 생각하면 서러워. 돈 다 날리고 군대 갖고 그 전에 돈 다 날리고 이 사람을 만나갖고 구슬을 하면서 아 신이 정말 있는 거구나. 아 신은 말이 없다. 지금도 생각하면 서럽거든 그게. 그 아픈 가슴 아무도 몰라. 정말로 몰라. 이 무속인이 된다는 것. 자식을 보면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. 그러면서 그 선생 만나갖고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이때까지 살고 있다는 거
그리고 술도 끊은 지가 지금 한 15년 됐어. 안 먹어 일절. 정말 신이 오니까 술도 자동으로 끊게 되고 정말 신이 무서운 것도 알겠고 남을 덩을 쳐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정말 사기치는 무다 아니고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. 그래서 욕심도 없어. 정말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려가면서 살고 싶은 게 나고 이번에도 아팠지만 그래도 또 용기 한번 다시 내서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싶고 정말 진실되게 가야 된다는 거 욕심 부리지 않고 바로 알려줘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좀 무속인이 됐습니다. 이 세계도 잘 불린 사람은 개뿔도 못 봐. 진짜 영도 없어. 근데 그런 사람은 잘 나가니까 손님이 데리고 왔고 손님이 일을 시켜.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그냥 편안하게 영적으로 보고 정말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리고 무조건 일하지. 그 집이 또 내 거가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거 알아야 되거든. 오만 무당 보면은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야. 아주 다혈질도 많을 거고 지가 세상 천재 최고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금방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신이야. 정말 신이 오면 왜 우리가 정성을 펴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면 그치? 그게 모든 사람한테 내가 다 얻을 수 있는 거야. 그거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.